이번에는 최우수 전문가 차례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의류를 가져오셨어요. 의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의류 업체들 실적 개선 지속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의류주들도 외풍에 좀 시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이 믿고 뚝심 있게 갈 수 있을지 실적 전망 어느 정도로 좋은 건가요? 네, 지금 일단은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수 의류 OEM 수출 업체로 좀 양분해서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의류 OEM 업체들은 팬데믹 기간에는 괜찮았죠. 뭐 영업무역, 한스실업 이쪽은 괜찮았는데 내수 쪽이 조금 그동안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이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류 판매가 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패션 업체의 대부분 1분기에는 다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LF라든가 한섬 등 국내 내수 업체들 위주로 특히 실적 개선이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여전히 뭐 2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0년 1분기 그때 팬데믹 이전에는 아직 소폭 못 미치지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회복 추세로 봐서는 결국에는 뭐 올해 내에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외부 활동 증가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에서 결국에는 또 출근을 재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의류 소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1분기 의류 판매액은 전년 대비 지금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주요 백화점 패션 부문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판가를 그리고 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매출하고 이익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반영한 부분은 또 가을 겨울 상품서부터 또 정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가을 겨울 상품이 아무래도 여름 쪽보다는 결국에는 좀 더 고가이기 때문에 뭐 외출하고 이익에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본다면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정가를 해서 이제 소비만 어느 정도만 잘 따라주면은 결국에는 실적 개선을 계속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부담을 느끼는 어느 선까지는 결국에는 소비하고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실적 개선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좀 본다면은 OEM 업체보다는 이제는 좀 내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적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섬, LF 이쪽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특히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55%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조금 앞으로도 실적 개선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의류하면은 그동안 사실은 OEM, ODM 관련된 기업들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제는 내수 소비에 맞춰서 브랜드 가지고 있는 이런 의류 업체들 보자 이렇게 투자 의견 제시해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6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가격리를 해제해놓은 상황인데요. 조금 더 관광의 문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영향을 우리 증시에 미치게 될까요? 예. 그동안 일본이 비즈니스 목적이나 그다음에 취업, 유학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했고 여행 쪽으로는 완전히 봉쇄를 했었는데 다음 달 10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지금 겨우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는데 지금 코로나 양성률이 좀 낮은 국가에 한해서 별도의 코로나 검사 없이도 입국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관광객, 즉 패키지라고 하죠. 그쪽서부터 먼저 좀 오픈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객 수요를 결국에는 흡수하겠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여행주들, 특히 이제 그동안의 여행주들 뭐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가까운 쪽에서 먼저 일본 쪽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 쪽에서는
최대의 수요죠. 뭐 최대의 수요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조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일본 패키지 여행의 강점을 가진 마켓 쉐어가 높은 여행사는 하나투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역시 단체 관광객을 모집을 하려고 하면 역시 중소형 관광사보다는 역시 대형 관광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쪽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업체들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더랑풍선, 참 좋은 여행, 뭐 인터파크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뭐 이름까지는 뭐 기억을 아직까지 잘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메이저 여행사들 위주로 조금 더 패키지 여행이 일본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리오프닝주들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에서 12%대의 급등 양상을 나타냈고요. 항공주들도 괜찮았습니다. 항공주들도 지금 한 6%대 강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매출 가이던스를 또 상향하면서 지금 급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수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결국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항공주들도 그렇다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역시 FSC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쪽 풀서비스 항공사보다는 역시 조금 더 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은 LCC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뭐 진에어 뭐 티웨이 뭐 여러 LCC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의 확대로 인해서 여행주들, LCC 관련된 종목군들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관광객 늘어나면은 면세 쪽은 좀 어떻게 될까요? 면세 쪽 당연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뭐 얘기를 안 했지만 당연히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주가 뭐 계속적으로 좀 많이 좀 안 좋았는데 뭐 호텔 신라뿐만이 아니라 항공주, 여행주 좀 안 좋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여기저기서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또 신조어가 생기더라고요. 베케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베케플레이션이라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미국 가려면 1,000만 원 넘게 든다. 항공권 가격만요. 이런 얘기 있던데 일단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성수기를 앞두고서 여러모로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또 관광의 문도 열리고 있네요. 짚어봤습니다. 다음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보시죠. 최원재 전문가 오늘 금요일장 고려아연 가져오셨어요. 이 종목은 자주 얘기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알려주시죠. 최근에 주가 급락을 하면서 뭐 주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실적 개선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이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기차용 동박 생산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정부채 사업 진출로 성장성을 확보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역시 사업 부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재련 수수료 상승이 고려아연의 실적 개선에 바로미터인 만큼 재련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봉쇄가 지금 속속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6만원, 손절가는 49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오늘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59만 2천원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 이 가격 괜찮나요? 좀 밑에서 걸어야 될까요? 시초가서부터는 괜찮다. 시초가에 사지 마시고 조금 내려오면 사세요. 그러면 네, 뭐 굳이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예? 어차피 시초가서부터는 조금 밀려 내려오니까 그때서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추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66만원 설정해드리면서 업사이드는 10% 정도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손절라인은 49만원 고려아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최현재 체크포인트 살펴봤습니다.